여기 대체 어딘지 나는 대체 누군지 모호해진 디틀린. 와우, Let's go, fellas. Yeah, yeah. Wait, wait, yeah. 낯선듯 익숙한 이 세계를 넘어 run, run. 쉼없이 몰아치는 혼돈 속에 bum, bum. 어딜 가는지. 이번 타이틀곡에서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요, 이제 치훈이 파트인데 동쪽에서 봄날처럼 불어온 윈 윈이라고 시작을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파트가 치훈이가 톤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, 딱 치훈이 파트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, 그리고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동쪽에서 봄날처럼 이렇게 막. 그래서 그 파트를 제일 좋아합니다. 동쪽에서 봄날처럼 불어오는 윈 윈 흩날리는 꽃잎마저 날 이끌어와 와. 네? 형이요, 제가 진지하게 들어봤거든요. 형은 좀 굴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낯선들이 이때 우리 취임이 못 알아? 어? 빛을 본 순간 빛일 때 우리 딱 이거 하지. 네. 빛을! 아, 그러면 어떻게 줘야겠다. 나 근데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파트 있어. 저 어디 파트인지 알죠? 어디야? 내가 너한테 얘기한 적 있을 텐데. 은기의 긴 시간 파트 아니야? 맞아. 아, 진짜? 긴 시간인데. 이게 뭔가 착착 감기는 거 알아? 자가 좀 잘 살리죠. 세훈보다 너무 잘해서 난 놀랐어, 은기가. 만약에 형이 은기 파트를 빼줄 수 있어요. 그러면은 너는 파트 내줄 의향이 있어? 대신 저도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당연하지. 당연하지. 하나씩 얘기해보자. 아, 오케이. 이렇게 재윤이가 다 불어. 그렇게 재윤이 형의 솔로곡이 되고 마는데. 저는 마지막 엔딩. 체이스. 경호는? 저 그 모든 걸 다시 찾을 때가 됐어. 동건이 형의 목소리가 좀 탐나더라고요. 오케이. 동건이 형 있어요? 나? 나 이거 노래 파트 나올지 전부터 난 이걸 탐냈어. 아, 탐스러워. 맞아. 동건이 형한테 이분 동건이 형도 이분 잘 어울리긴. 맞아, 나 이거 탐냈어. 35분 참가자 송동건 씨. 네, 야. 한번 시작해 보세요. 5, 6, 7, 8. 탐스러운 꽃까지 날 깨운 일태지. 오케이. 판단은 나중에 저희 곡이 나오면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. 망한 것 같아. 근데 동원이 형은 이 파트 잘 어울리는 거 알면 됐어. 제롬이도 잘 어울리고. 오케이, not bad. 제가 이제 긴 시간대로 내가 한번 해볼 건데. 네, 한번 판단해 주세요. 은기 씨. 네. 긴 시간대를 되감아 과거까지 온 거야. 어때? 플랫. 좀 그렇긴 했어. 시작. 모든 걸 다시 찾을 때가 됐어. 어때? 다음으로 넘어갈게. 진짜 재미없는 아이구나. 난 항상 초를 이렇게 진짜 살려줘. 난 진짜 난 이 분위기 살릴 수 없을 것 같아. 미안하다. 동건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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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동건 싫어해야 돼. 아, 동건 싫어야 돼. 그죠. 동건 씨. 동건 씨 이름이요. 동건 씨 이름이요. 그거 말고. 원정 선생. 내가 너무 좋아. 저희 타이틀의 가사를 보시면 저희 세계관이랑 엄청 연관이 많이 돼 있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, 약간 숨겨진 저희 세계관을 찾으면서 하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. 그리고 약간 중독성 있는 그런 비트와 어떻게 보면은 흔하게 들어보지 못한 그런 곡일 것 같아요. 너무 독특한. 그래서 이 곡을 딱 들으셨을 때 아, 이런 게 티오의 느낌이구나, 티오의 색깔이구나 라는 걸 더 뚜렷하게 아실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. 재윤이가 말했던 모든 것들과 이제 중독성 있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친구들의 목소리나 매력들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, 재윤이랑 같이 화음을 쌓을 때가 있어요. 그게 제일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게 되게 재윤이랑 되게 목소리가 되게 잘 맞는다 생각했고, 그리고 되게 그 합쳐진 그 조합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좀 더 텐션을 오르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
파트가 제일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어, 저도 그 파트가 엄청 좋은데 동훈이 이미 얘기했으니까 다른 파트를 얘기하자면 어, 그 코러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물결 위로 날 비춰 딱 지르고 딱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뭔가 부담이 되면서도 아, 재밌어요. 아, 그 부분을 딱 소화를 했을 때 그래서 네, 그 부분이 제일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소리 없이 내리스친 푸른 빛의 light light 알 수 없는 차원에서 두 눈을 떠 와 와 의문들에 갇힌 채 나 뒤 흔들려. 학창 시절에 약간 랩을 하고 싶었던 것도 물론 랩을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무대를 올라섰을 때 그 관중들이 저를 좋아해주는 거랑 제가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. T.O.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해서 여러분에게 저희만의 곡으로 저희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진짜 그 무대 앞에 계실 여러분들과 또 그 무대 위에 서 있을 우리들을 생각하면 약간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멋진 무대, 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무대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할 거고 또 여러분들 하면서 더 성장하고 더 멋져질 테니까 저희 T.O.라는 그룹을 앞으로도 더 지켜봐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이번에 매그놀리아 랩을 준비하면서 정말 음절 하나하나, 음정 하나하나까지 제가 다 신경 써가지고 그만큼 노력해서 어, 좋은 곡이 나왔으니까 꼭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빨리 봐요.